시우 아빠 직업이 자본가 사업가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 인내. 아멘.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이럴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까? 따라서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난주에 갑자기 화장실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변을 막 돌면서 짜장면집 화장실의 문을 열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 서미스쿨 때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거기서 짜장면은 뭐죠? 짬뽕 30그릇 시켰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는 마음 자세. 자, 우리가 최고로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제는 또 예수님의 늘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최고의 마음 자세가 무엇을, 뭐 하는 것이 가장 보답하는 걸까요? 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라겠어요? 예배라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봅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겼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어떤 남편이 가장 멋있을까요? 어떤 남편이? 예배드린 남편.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문제가 오면 뭐 탓하지 않아요. 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하면서 또 흑암을 꺾고, 자, 흑암은 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남탓하지 않아요. 남탓. 남탓하지 않고 또 환경 탓하지 않아요. 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남탓, 환경 탓하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자신 보고 갱신한 거. 내 자신 보고 갱신한 거. 자, 이게 예수님이라면 남 탓, 환경 탓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핍박도 와요. 핍박. 또 여러분의 고난도 와요. 또 속상한 일도 생겨요. 또 억울한 일. 자, 억울한 일 생길 때 자, 똑같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이게 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주일날 예배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요, 언약. 제목을 잡든 단어를 잡든 성경 구절을 잡든 이 언약을 잡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까지 그리고 전도 선교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에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고 나만 이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포럼하면서 제자 운동까지 자 이게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어요. 자 우리 예배만 드리고 노트 기록하고 딱 덮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와 캠프하면서 포럼하고 제자운동 되게 도와주세요. 자, 이 언약 우리가 꼭 붙잡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사람을 어떻게 볼 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서유리를 어떻게 볼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지? 자, 성령이 함께하고 무슨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한다. 유혹하고 판단하고 또 무시하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교회를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로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네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을 했는데 결국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인이를 누가 무시했다. 그럼 누구를 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너무 무시당한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갱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지도자. 자,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런 화장실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또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어지고 절대 우리는 온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아멘. 다 섬기면서 살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 말씀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 목사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하는가? 예레미야 말씀 보는데 예레미야 6장 27절에 우리를 이미, 우리를, 너를 이미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백성들의 길을 알리고 살피게 하는, 길을 알리고 살피게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파수꾼. 그리고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또 태중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파수꾼. 아, 나는 지금 겨우 예배드리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백성을 살리는 망대와 요새로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내밉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자, 우리는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 했어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해요. 지금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되어지는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했어요. 증인. 자, 우리가 늘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우리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23장 1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자 일당 천이다 천 여러분 1대1 상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당, 여러분 한 사람당 1,000명을 감당할 만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이고 더 그릇이 되어져요. 이 언약 없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는 해결했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고 문제는 해결했지만 물질에 손해가 있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이 막 상해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책으로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또 3천 제자의 축복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따라서 합니다. 일당천이다.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자,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섬기고 헌신하면 여러분은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장 11절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어제 이다연 우리 집사님이 인턴십 했는데 참 우리 교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일당천이다.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했어요. 즐거움에. 자,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복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책으로 축복이 와도 축복이고 문제가 와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을 때 또 속상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한 주간 선포된 강단 말씀 여러분 또 질문하면 돼요. 이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는 순간 흑암이 확 꺾입니다. 저 언약 잡는 순간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놔두고 일단 내가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 사단의 방해로 꼬이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알면은 속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당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1,000명을 상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명을 18만 5천명을 하루아침에 송장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평강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 자, 다른 말로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역사, 우리가 순종하는 거, 일하는 거, 행하는 거는 보여요.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수고.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수고는 보여요, 수고. 또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은 안 보여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내적인 부분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 순종, 수고, 여러분 인내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축복을 누리는 성령 열매 맺는 여러분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무슨 전서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면 지금
무슨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자,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쓴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이 편지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자, 교회.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로 이렇게 소통해요. 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뭘로 할까요? 이 복음 가지고 소통하고 또 말씀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포럼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팀의 축복 누립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나눌 사람 포럼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적용합니다. 자,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디아를 만났어요. 누디아 만날 때 그냥 만났을까요? 뭐 하면서 만났을까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누디아를 만나고 그 집 이곳이 바로 나중에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누디아를 통해서 그 집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고 치유해줬는데 그 점수라는 그 여자의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다 빼앗긴 줄 알고 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서 막 핍박을 당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또 거기에서 간수를 복음화하면서 이 핍박 가운데 바로 옮겨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자, 도망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항상 어디 가든지 관례가 있었어요. 관례. 어떤 관례가 있느냐? 기도하면서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 3주 전했어요. 3주. 계속 더 전하려고 하는데 3주 전하니까 여기에 헬라인과 기부인들과 그러면서 기부인들이 일어나면서 복음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핍박이 왔어요. 핍박.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 이 전도팀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여기 3주 동안 확립시켜서 누구를 찾았냐면 야손을 찾고 그 집을 세워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는데 몇 주 만에 세워졌어요? 3주 만에.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너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을 숨겨진 제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 그 현장에 문이 열려지면서 그 현장이 지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관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단기 선교였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너무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주 만에 해서 밑으로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문안하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첫 순서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는 항상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린 기도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멋있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는 이런 모델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축복을 했느냐? 자,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항상 문안할 때. 자,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위에서 주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라 하면은 하늘 보좌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는 겁니다. 자, 은혜와 또 은혜를 받으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따라와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막 마음이 불안해.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자, 은혜 받으면은 평강이 오게 되는데 이 평강은 원래 뜻이 뭐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 기능.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건강하다. 자, 이게 평강이에요. 아니, 공부 많이 했는데 염려하고 걱정되니까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야.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우리에게 하면서 평강 임하면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은혜 받으면은 남편은 남편의 기능을 하고 부인은 부인의 기능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기능을 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하다 보면 딱 하나 문제 터지면 거기에 걸리고 부딪히고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산업인의 기능이 발휘되고 또 건강한 그런 산업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부한 학생은 뭐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그 학업에 또 그 달란트의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또 건강한 학업과 학창시설 이렇게 미래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린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봅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자, 우리에게는 위에서 그리고 393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위에서 주시는 거.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 마음껏 우리 실력과 또 우리가 기능을 잘 발휘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람 만나고 또 기도할 때는 우리 항상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캠페인 하나 할까요? 이번 주 캠페인. 지난주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거리를 찾고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은성이를 만난다. 그러면 그냥 딱 만나지 말고 은성이한테 뭘 감사할 거 뭐 찾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뭐 그래도 뭐 있을 건데. 이게 아니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토요일날 어쨌든 서밋으로 오는 거. 야, 나 은성이 만나면 감사하다. 자, 우리
선교 만나면 어제 선교가 아니 왜 어제 왕재 오빠한테 그 이 선물을 주냐고 집중을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별로 집중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교 보면서 선교 딱 만날 때 뭐 감사글을 찾아야 돼요. 건강하고 또 이렇게 오빠를 잘 살피는 우리 선교 감사하다면서 자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글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 감사하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할수는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감사. 하나님 일단 건강 주신 거 감사.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 예배하게 하시는 거 감사.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감사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엄마, 아빠 늘 만나도 여러분 감사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 우리가 지도자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우리가 미션이 뭐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거리를 딱 찾고 만나고 기도할 때도 감사거리를 일단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간과 물질 또 우리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감사와 또 뭐 맛있는 거 먹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세 번째 기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옥토바스 돼요. 옥토바. 감사하면 옥토바스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말보다는 기도의 모델이 되자. 뭐라고요? 기도의 모델.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만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그런대요. 근데 기도하면은 어른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른. 자 우리가 기도의 모델로 말보다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부모가 됩니다. 목사님도 말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목사님 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는 장로님 되고 또 오늘 오후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권사 헌신 예배가 있어요. 권사님 오늘 다 하얀 옷 입은 사람은 권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권사님은 무엇보다도 뭐 모델이 돼야 돼요? 기도의 모델이 돼야 돼요. 기도. 자, 우리는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역사예요.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되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붙어져요. 돕는 사람. 자,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고 자, 믿음에는 역사. 자, 믿음에 역사한다 했어요. 자,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역사를 순종하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열매를 준다. 그 이유 축복을 알고 믿는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바라는 것보다 섬기려 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언약을 록펠러가 잡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가 되어졌는데요. 자, 믿음에는 순종이
딱 눈에 보입니다. 자, 한 번 믿고 순종하면 방향이 바뀐다. 방향. 두 번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점프, 도약이 된대요. 우리 인생에 도약이 되고 세 번 믿고 순종하면 완전히 우리는 기적을 맛본다. 기적. 자, 믿음에는 이런 기적이 따릅니다. 자, 사랑의 수고라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하게 되고 사랑은 안 보이지만 수고를 보면 사랑이 보여요. 아,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게 사랑하는 것 같다. 뭘 보면 돼요? 수고하는 거 보면 돼요.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은 목사님 옛날에 수고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무 사모님 어땠어요? 사랑해 이거랑 이거 오케이입니까? 목사님은 입으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입으로 보약을 많이 먹였어요. 자,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근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런데 보니까 월급 잘 받아서 줘요? 네. 쓸데없는 짓 안 해요? 네. 그게 사랑이죠. 그죠? 꼭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다 저 자식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자,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왕이면 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면 시간과 달란트와 우리의 마음을 다 거기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달란트와 이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있네. 자, 소망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소망이 보인다. 천국의 소망이 보이고 말씀 성취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불신자처럼 안 하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잘 모르겠는데 뭐 엄청 아프나 봐요. 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애 낳을 때? 짠띵 권사님 애 낳을 때 많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 수술했어요. 그래도 아파요. 그 뒤에. 그런데 참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은 한 주간 성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인내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현장의 망대와 요새, 하나님의 성전, 부활의 증인, 일당천, 착하고 충성된 종, 상속자의 확신 갖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관례를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예비된 제자를 찾고 지교의 시스템을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누굴 만나든 감사거리를 찾고 기도하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순종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나도 항상 감사 글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